신명기 3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신명기 34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랏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심에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보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아멘. 참 오늘 이 말씀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왜 은혜가 될까요? 이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고 그리고 권세 있는 바로왕 앞에서 각종 이적과 표적을 보이고 그 60만 대군을 이끌고 나온 자입니다. 이 모세라는 사람은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한 땅, 그 땅에 내가 있다라는 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 안에서 이게 복받쳐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린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그야말로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율법을 받은 사람도 아니요 이방인이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인 하나님과 관계없었고 하나님과 무관한 자였었는데 이런 자가 이런 모세도 들어가지 못한 그 가나안 땅, 그 땅에 내가 들어가서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은혜 안에서 거하는 정도가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리고 함께 동행하는 이와 같은 축복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이 축복 받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거 아무것도 몰라도 내 죄 사함 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그냥 느끼기만 해도 복 중에 복입니다. 이는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입니다. 4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땅은 한참 전에 그의 조상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뒀다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운 이 사람들에게 약속한 땅 그리고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 자손에게 계속해서 맹세하면서 약속한 땅 그래서 그들은 그 땅을 너무 기다리고 있었고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그 땅을 그냥 약속으로만 받았고 이삭도 약속으로만 받았고 야곱도 약속으로만 받았어요. 모세는 이제 그 조상들이 약속으로만 받았던 그 땅을 향해서 그가 진군하며 나아가면서 흥분됨으로 나아갔죠. 그런데 그 목전에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39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다. 이들은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어요. 무엇을? 가나안 땅을.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이 쫙 나오죠. 그 사람들은 바로 그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약속만 받았고 그 증거만 받았지 그것을 그들은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도 역시 보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살펴보아야 하느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나는 그의 몸이 되어져서 말로 아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에베소서 2장 6절의 말씀처럼 하늘의 보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앉힌 바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40절 말씀을 보면 왜 이 일을 허락하셨느냐라는 거죠.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여 쓴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은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제가 이걸 주일 설교에 히브리서 할 때 했어요. 우리가 아니면 온전함을 얻을 수 없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또한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이 모든 약속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증거를 받고 그러면서 그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서 왔어도 그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하여 주셨던 그 이유는 바로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를 믿는 자가 되어진 우리 그래서 그의 교회가 되어지고 그의 백성이 되어졌다고 하는 우리로 하지 않으면 절대로 온전함을 이룰 수 없도록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만큼 대단합니까? 아니요. 우리 정말 대단한 거 없어요. 너희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조금만 부족해도 성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얼마나 율법을 지키려고 애쓴 사람이냐 이거죠. 그런데 그들도 독사의 자식이라 소리를 들었는데 우리는 그들만큼도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랬는데 그런데 우리로 하지 않냐면 이 일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이 축복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정말 내가 만난 예수님이 내가 믿고 있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정말 십자가가 아니면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이 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 온전한 뜻은 그럼 무엇이냐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셨다 그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를 예정하신 그 뜻이 뭐냐면 에베소 1장 10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물이 통일되게 하기 위함이다. 만물을 통일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예정은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통일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통일이요 하늘과 땅의 통일이요 이 모든 만물이 한 통치권 안에서 한 주를 머리로 모시고 그분을 주로 섬기고 그의 통치를 받는 자로서 통일되게 하시라는 하나님의 계획이다. 즉 다시 말해서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요 단 한 분 구원이시라는 거. 그런데 그 단 한 분 구원이시며 내가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라고 내 이름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겠다고 내 이름을 다른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 그 여호와께서 육체를 입으시고 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만이 그리고 부활하신 사건이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결단코 하늘 아래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구원을 받을 수도 없다라는 거죠.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한 이스라엘의 이 역사는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얻는 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 것이다라는 거죠. 모세가 아무리 대단했어도 모세가 대단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선지자라고 할지라도 그는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와 같은 모세도 들어가지 못한 그 땅 그렇게 우리가 만만하게 쉽게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아주 쉽게 들어갑니다.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전혀 쉽지 않은 거죠. 예수 십자가가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그 천국을 들어가는 단 하나의 문이에요. 단 하나의 길이에요. 그 문 밖에는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 천국 문이 12개가 있는데 그 천국 문이 전부 다 진주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한 진주. 그 말은 그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기 때문에 그 고난을 통해서만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진주 문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문으로 들어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느냐라는 거죠.
오늘 모세가 들어가지 못한 이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에 지나온 그 과정을 살펴보면서 어떤 자들이 들어가지 못했나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내 구원을 위해서 열어놓으신 저 십자가, 나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 구원을 얻을 수 있고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열어 놓으셨어요. 그것은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에게 맹세하시고 또 모세에게도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그들이 듣고 알고 그리고 그것을 바랬던 거와 똑같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들은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모세처럼 이렇게 그 문 앞에서 목전에서 그것을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차라리 모세는 나아요. 왜냐하면 모세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는 대표가 되어진 것이지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다 하늘 아래 들어갔습니다. 근데 우리는 복음을 받은 자예요. 복음을 받고서도 그 복음을 온전히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경에 나타난 것을 하나하나 우리가 살피면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32장 11절을 보면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애굽에서 나온 자들 중에 20세 이상이라는 얘기는 전쟁을 할 수 있는 나이, 장성한 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도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왜 그들이 들어가지 못했느냐? 그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민수기 24장 30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이 들어가지 못한다고 주님이 단언하셨어요. 주님이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셨으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 출애굽을 한 것은 그들이 유월절을 통과한 거예요. 사망의 권세에서부터 건짐을 받은 거예요. 또 홍해도 걷는 자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주를 주라 믿는 자가 되어진 상태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한 명도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고 한 그 이유, 1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민수기 32장 1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여호와 앞에서 무엇을 했어요? 악을 행했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진노케 함으로 인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결국은 다 마침내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들이 그와 같이 행한 것은 우리가 몇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4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2절에서 23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열 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하는 이것은 무슨 사건이었어요? 바로 정탐 사건이었어요.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그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열매가 얼마나 좋은지 그들은 정탐을 하고 와서 너무나 좋단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을 제외한 열 사람은 결코 우리가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했고 우리가 이제 죽었구나라고 애통하고 그리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했어요. 그들이
거기까지 오기까지 어떠한 일들을 만났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했는데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이 악을 행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거기서부터 돌려서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광야에서 돌게 됩니다. 광야에서 도는 동안에 그들은 또 어떻게 했어요? 시편 78편 17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78편 17절에서 19절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이들이 이와 같이 지존자를 배반하고 하나님을 심중에 시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들은 단지 그 광야에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탐욕대로 음식을 구한 것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보게도 했고 그 땅을 분명히 그들에게 주리라고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와 같은 이들의 모습은 우리 믿는 자들 속에도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약속을 받은 자예요.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리고 가나안 땅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 기업을 영원한 나라를 소망으로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너무나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많은 만나는 일들 때문에 넘어지고 불평하고 그리고 거기서 불만을 하고 있고 그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으로 보냐? 지존자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배반한다는 거예요.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버리고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자. 그들이 그랬잖아요. 다른 지도자를 우리에게 세워서 우리를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뭔가 다른 사람 나를 뭔가 행복하게 해주시고 나를 뭔가 유익하게 할 수 있다라고 어떤 사람을 의지하면서 그들을 따라서 가고자 한다면 이건 지존자를 배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인데 그 능치 못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는 말하면서 이 안에서 의심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심중에 시험하고 있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그 입으로 불평을 하니 하나님을 대적한다라. 또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도 얼마나 대적하는 말을 아주 거리낌 없이들 하시는지 주의 종을 함부로 대해서 말하는 거 이거 정말로 정말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로 반드시 회개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하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에도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대적해서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되 거리낌 없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2절 말씀을 보세요. 시편 78편 22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었던 사람들은 20세가 넘은 사람들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아주 갓 태어난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뭔가 지혜가 있고 뭔가 분별할 수 있고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오히려 거꾸로 자기의 의가 있어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으로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멸시하고 그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또한 지도자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사람들은 각 지파의 지도자들, 리더들로 선출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을 믿지 않고 그리고 불평, 불만을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와 같은 사람은 결단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생활을 한다면 정말 이제까지 그렇게 했다면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회개할 때까지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지존자를 온전히 섬기는 그 때가 될 때까지 뺑뺑이를 돌리셔서 똑같은 시험을 반복해서 받게 하십니다. 내가 버리지 않으면 내가 회개하고 돌아서지 않으면 그 일은 반복돼서 내 앞에
오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을 뺑뺑이를 돌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 저들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겁니다. 저들의 2절은 저들의 마음을 낮추시고자 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낮춘다는 건 뭐예요? 겸손한 심령이 되어지는 거, 완전히 나는 죽어 없어지는 거. 십자가가 바로 그거예요. 십자가는 어떻게 해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이냐 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진 자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로서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자는 믿음으로만 사는 자인데 믿는다고 입으로 말하는 그 믿음이 믿음이 아니라 정말 믿음은 바로 지존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 내 의도, 내 생각도, 내 판단도, 내 염려, 걱정도 아무것도 없이 주님이 주시는 대로 아멘. 너희가 할 것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할 것밖에 없다 그랬어요. 주님이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이끄시기 때문에 나에게 준 모든 것에 대해서 불평, 불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내가 그대로 아멘으로 용납하고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행보입니다. 두 번째로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했느냐. 바로 이 모세가 왜 못 들어갔는지 말하고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낸 것은 율법이 아니었어요. 우리 잘 아셔야 합니다. 지나온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율법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낸 장소는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에서 부활하시면서 율법의 정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지만 그러나 그 안에 있는 생명이 예수님을 그 죽음에서부터 건져내시고 바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그 사망 권세를 발 앞에 복종시키시는 단 한 분 구원이시라는 걸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말한 것인데 모세가 그 반석을 치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기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모세가 그 일을 행한 건 어떻게 반석에게 말을 해서 물이 나오나 결국 반석을 쳐야 물이 나오지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렇지만 마음의 중심이 어땠었냐면 내가 너에게 물을 내랴 화가 났었어요. 모세 안에 모세가 그 당시에 온유한 자라고 말했는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너무 반역하고 너무 반복해서 속을 썩이니까 분이 났었던 거죠. 자 이게 율법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거룩함을 나타낸 것이 십자가라는 이야기는 무엇을 말하냐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 거룩함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들을 용서를 하되 이르네 일곱 번도 해라. 그들이 회개할 때 그들을 무조건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일을 해라 이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40절에 우리로 하지 않냐고 온전케 될 수 없다라고 하신 그 온전케 되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케 세워지는 것을 말하는데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것은 각 지체가 연합이 되어져야만 되는 거죠. 각 지체가 연합이 되어지는 것이 에베소서 2장 20절에서 22절을 보니까 각 건물마다 연결하여 그랬는데 그 건물이 어디에 연결하냐니까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께 연결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은 왜 모퉁이 돌이 되셨냐면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기 때문에 모퉁이 돌이 되신 거고 우리도 그 십자가에 연합이 되어져야지만 한 몸으로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죽어야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새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고 예수님의 피를 가진 자가 되어질 때 연합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사람은 그 안에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을 말해요? 허다한 죄와 허다한 허물을 덮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그 사랑을 입은 사람이라면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거룩함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 사랑의 사람이 될 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십자가의 사랑이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게 되어지고 용서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끝없이 그 사람들을 품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그와 같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와 같은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일흔에 일곱 번이라도 용서해야 되는 거. 이것이 바로 그 가데스 거기서 반석을 명령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모세가 그것을 물을 내겠다고 때리는 바람에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훌륭한 모세가 왜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갔을까 참 의아했어요. 이것은 또한 다른 것을 말해요. 누구를 말해요?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 진저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1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천국의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아놓고 자기네도 들어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한대요. 그들이 행한 일은 뭐예요? 율법을 강화했어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도록 아주 열심을 냈어요. 지금 모세가 반석을 친 것도 그 율법으로 행한 것이고 이 율법주의자들과 율법으로 강화해가지고 뭔가 다른 것을 준 것이 바로 천국문을 가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복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럼 상관이 없느냐? 아니죠. 오늘날 교회에서 정말 마치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걸 가리킨다고 하면서 가리키는 게 뭘 가리켜요? 잘못된 걸 가리켜요. 잘못된 걸 가리켜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많은 일들이 있죠. 무슨 일들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죠. 십자가 복음 외에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없는데 교회에서 너무나 많은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행위들을 하고 다른 교육을 해서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게끔 만들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면 구원을 얻은 것 같이 헌금을 열심히 하면 구원을 얻는 것 같이 구제를 열심히 하면 뭔가 구원을 얻을 것 같이 이렇게 믿게 만드는 것 이게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들이 한 짓을 똑같이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허탄한 말로 백성을 미혹한 자들이에요. 에스겔서 13장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허탄한 말로 백성을 미혹한 자들. 에스겔서 13장 9절에서 10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그 선지자들이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족속의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게 하며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칠 것은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으나 평강이 있다 함이라. 어떤 사람이 담을 쌓을 때에 그들이 회치를 하는도다. 아멘. 평강이 있다고 말하고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 거짓을 말하는 많은 예언자들 또한 가르치는 지도자들 꿈꾼다고 꿈 얘기를 하고 환상을 봤다고 환상을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계시를 말하는 사람들을 예언한다고 하는 사람들을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고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이 허탄한 것이라면 그러면 그들이 들어가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따라다닌 자들도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백성을 미혹하고 유혹했기 때문에.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사자가 굶주린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서 헤맨다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바다 끝 모래 위에 섰다 그랬어요. 한 자일지라도 미혹해서 그들을 떨어뜨리려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택한 자, 하나님의 정말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고 정말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넘어지고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 사단이 미혹하고 유혹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미혹당하지 않고 유혹을 당하지 않을 수 있느냐? 바로 이 십자가의 복음을 갖지 않으면 미혹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위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구하지 말라고 한 그 골로새서 3장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 바로 우리가 육체의 생각이나 육체의 어떤 것을 내 안에 가지고 있고 그것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져서 어떤 사욕과 정욕과 이러한 것들을 따라서 가다 보면 그 탐심을 버리지 아니하면 결국 육적인 소욕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스리고 성령을 거스리기 때문에 떨어지게 되어져 있고 넘어지게 되어 있고 미혹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죽어진 자는 죄에 대해서 육체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는 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살아나가고자 한 삶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요, 신실한 자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은 오직 그 일이 그들의 삶의 전부였어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예수를 만나고 참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러한 사람은 그 모든 것이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고 바로 그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전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나만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도 구원하게 하시라는 하나님의 뜻, 바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어지고 한 교회가 되어지게 하려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것이 온전한 일인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셨다라는 것.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 모세 같은 사람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런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어요. 약속을 가졌지만 그들은 그 일을 온전히 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그 일을 해야 하는 자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는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 반역하거나 범죄하는 자들은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어요. 에스겔서 20장 38절에 너희 가운데서 반역하는 자와 내게 범죄하는 자들을 모두 제하여 버리라. 그들은 그 머물러 살던 땅에서는 나오게 하여도 이스라엘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니 너희가 나는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들이 살던 애굽에서는 나오게 했어요.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 이것은 뭐예요? 여호와를 반역하고 정말 여호와를 여호와로 온전히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늘 범죄했던 자들, 바로 광야를 통과하면서 계속 범죄했던 자들,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27절에 뭐라고 말해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것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단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바로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바로 십자가에 죽고 그 부활 생명으로 사는 자들, 이런 사람들만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만 인쳐진 자예요. 어저께 그 14만 4천인의 인쳐진 자들, 그들만이 새 노래를 부른다 그랬잖아요. 그 새 노래가 무슨 노래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모든 죄에서 사함을 받고 그 영광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본 자들만이 그 노래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들 중에 떨어진 자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 중에도 떨어지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서 아이들같이 되지 아니하면 뭐라 그러죠?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 같은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그냥 주님이 하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님이 하게 하시면 내가 하오리다. 주님이 하라는 대로 따라가는 자가 어린아이예요. 왜냐하면 엄마가 가르치는 대로 따라가잖아요. 엄마 말씀대로 듣고 엄마 아버지 하시는 하라는 대로 하고 엄마 아버지가 밥을 주면 밥을 먹고 놀아라 그러면 놀고 들어와 손 씻고 이제 공부해라 그러면 공부하고 어린아이, 어린아이들은 엄마 등에 엎여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아이, 완전히 주님께 맡겨진 자, 이런 아이가 어린아이예요. 이 말이 바꿔서 말하면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그의 몸으로서 늘 그 말씀을 받아서 말씀대로 아멘, 진실로 그러하다 하고 따라 순종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주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주님 앞에서 목전에서 보고서도 약속을 받고서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자가 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반드시 이 땅에서도 가난을 누리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로
믿음을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입으로만 말하는 자가 아니라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내 의가 없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늘 우리의 삶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야 돼요.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서 늘 역사되어지고 그리고 내가 사함받은 은혜받은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도 그 은혜받은 자인 것을 생각하면서 사랑할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허탄한 말로 속아서 넘어지지 않아야 되고 미혹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반역하고 범죄하고 대적하여서 속되고 가증하고 거짓말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같이 순전하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져서 반드시 우리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